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요, 좀 재미없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을 좀 설명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당근줄게라는 코너를 통해서 프로파일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그 프로파일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스탠다드 프로파일에 대한 얘기만 했는데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장치 프로파일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장치 프로파일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칼리브레이션이라는 과정을 이해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제가 저번에 한번 연재했던 스캐너에 대한 얘기도 풀어갈 수 있어요. 이걸 이해해야만 스캐너에서 색 조정을 하는 것들, 카메라에 대한 색 조정, 프린터에 대한 색 조정, 모니터에 대한 색 조정,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바로 이 칼리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치 프로파일도 그걸 통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칼리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칼리브레이션은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칼리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익숙한 단어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로 설명을 하거나 한국어로 답변을 드리기에는 조금 복잡한 내용이에요. 우리한테는 없는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칼리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칼리브레이션에 대한 뜻과 그게 어떤 때 사용되는지, 이미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이거를 실질적인 현장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칼리브레이션이라는 뜻은요, 공학적인 관점에서 온 단어입니다. 어떤 두 가지 사실에 있어서 두 개의 오차를 비교해서, 상호 비교해서 두 개가 비슷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한다는 게 뭐지? 왜 두 개를 비교해서 맞추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 개념은 뭐냐면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단어가 필요해요. 번역한다 그러면 디지털화? 라고 많이들 번역해서 쓰죠.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로 바꿀 때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일치시킨다 라는 개념으로서 칼리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돼요. 아날로그 정보와 디지털 정보를 일치시킨다 혹은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화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가 듣고 있고 이런 것들을 그거를 재현해내거나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수치화 시켜야 됩니다. 빨간색을 어떻게 수치로 표시할 건가, 요게 바로 디지털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허점이 있어요. 원래 존재하던 물성, 빛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날로그 정보예요. 정해진 양이 딱 고정적으로 있진 않아요.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로 바꿀 때 이 정보가 10에 가까운 뭐 10.2, 10.3, 10.4 뭐 이런 수치를 갖고 있는 물성이 있는데 이걸 수치로 했을 때 10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가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혹은 귀로 듣거나 이랬을 때 비슷하게 맞춰보자. 요 맞춰보는 과정을 칼리브레이션이라고 한다는 거죠. 칼리브레이션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가끔은 뭐 조정, 교정 뭐 이런 한자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엄밀한 의미로는 아날로그적인 정보를 디지털화 시켰을 때 그게 정말로 아날로그 정보랑 같으냐, 얼마만큼 인간의 감각기관에 유사하게 재현할 수 있느냐, 요걸 나타내는 기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 디지타이징이라는 이슈가 발생을 해요. 우리가 디지털 사진이라고 얘기하고 디지털 이미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 눈으로는 디지털 이미지를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JPG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 안에 있는 바이너리 코드 수치들을 보고서는 아, 이것은 강아지 사진이야, 뭐 고양이 사진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숫자를 읽어서 이미지화 시키는 뇌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 숫자 정보를 다시 그림으로 변환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진을 찍는다는 행동은 우린 디지털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날로그 빛의 정보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장치, 그게 바로 카메라가 되는 거예요. 스캐너도 마찬가지예요.
종이라든지 혹은 사진이라든지 필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스캐너가 그것의 빛의 강약을 읽어서 숫자로 정리해 내려서 변경해 주는 거. 요게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꾼다고 해서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 다시 말해서 AD 컨버터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조금 넓은 범위로는 우리는 흔히 입력 장치라고도 얘기하곤 합니다. 우리한테 디지털 카메라 혹은 스캐너 이런 장비들은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정보예요. 그러면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찍어놓은 데이터를 숫자로 되어 있는 파일 정보가 있잖아요. 이 파일 정보를 컴퓨터에 집어넣어요. 모니터 화면으로 보이도록 만들죠. 그럼 이 모니터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바로 이 숫자 정보를 빛의 신호로 바꿔서 빛으로 우리 눈에 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디지털 정보를 아날로그로 바꿔서 보여준다. 그래서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 DA 컨버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니터도 있지만 프린터도 있고요. 프로젝터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출력 장비가 있어요. 디지털 사진가가 사진을 찍는 행동은 아날로그 정보, 다시 말해서 우리 눈으로 보이고 있는 빛의 정보를 숫자화시키는 과정인 거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본 사진을 모니터를 통해서 본다라는 것은 그렇게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 수치를 모니터 화면에서 아날로그 빛의 정보로 바꿔준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디지털 사진이라는 건 아날로그를 얼마나 잘 디지털로 바꾸느냐, 그리고 그렇게 바꾼 디지털을 얼마나 잘 아날로그로 바꾸느냐, 이 과정이 중요하게 돼요. 근데 이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고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바뀌잖아요. 이 과정에서 정확히 맞지 않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과정에 바로 칼리브레이션을 해줘야 되는 거죠. 두 개가 맞도록.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 칼리브레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칼리브레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칼리브레이션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입력 장치에서 사용하는 방법, 하나는 출력 장치에서 사용하는 방법. 입력 장치는 AD 컨버터라고 했어요.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장치들, 카메라, 스캐너 이런 장치들이 색깔을 일치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반대로 DA 컨버터,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변환되는 장치들, 출력 장치죠. 이 출력 장치들을 칼리브레이션 하는, 매칭시키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르게 작동됩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 입력 장치에 대한 걸 한번 볼게요. 카메라 혹은 스캐너죠. 얘는 이것 자체가 센서 역할을 해요. 물리적인 신호를 읽어서 디지털화 시켜주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달려있는 CCD나 CMOS는 결론적으로는 바로 이렇게 빛의 강약을 전기적인 강약으로 바꿔주는 장치인 거예요. 중간에 여러 단계의 숫자들을 포함한 정보로만 바꿔주는 게 CCD나 CMOS의 역할이에요. 그럼 이거를 디지털화 시키는 건 어떻게 해요? 쪼개야 되잖아요. 반올림하고 절단해내는 이 과정은 바로 DA 컨버터라고 하는 프로세서가 계산을 해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입력 장비에 받아들인 빛의 양이 정확히 받아들인 것과 일치하는지를 비교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땐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요, 기준점이 되는 것을 찍어서 그걸로 변환을 시도합니다. 어떻게? 바로 이런 걸 이용해. 여기 보면은 컬러 패치가 여러 개가 있죠. 이 패치를 가지고 카메라가 사진을 찍어요. 그 다음에 이걸로 만들어진 파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파일에서 이 각각 패치의 색깔에 해당하는 부분을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그 수치가 이 원래 패치와 같은 색깔인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에 편차가 생긴 만큼 조정해서 두 개의 수치가 일치되도록 맞춰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게 바로 기본적인 입력 장비의 칼리브레이션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딱 이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입력 장비는 기준이 되는 요 패치 하나만 찍어주면 돼요. 빛이 바뀐다 그러면 조명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카메라가 받아들이는 양이 달라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거 하나 딱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걸 프로그램에 집어넣어 가지고 야 나는 이걸 찍은 거야, 그런데 이게 무슨 색이었거든, 지금 네가 받아들인 색깔이 얼마야, 계산해 봐, 그래서 틀린 것을 보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작동은 컴퓨터랑 소프트웨어가 다 합니다. 사진가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이 차트를 촬영하기 전에 하나 찍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차트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들고 다닐 수 있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스캐너나 이렇게 사용할 때는 이렇게 작은 패치를 쓰기도 합니다. 큰 패치도 있고요. 심지어는 드론이나 이렇게 멀리서 찍어야 되는 거는 막 1m짜리 패치들도 있어요. 스캐너에서 쓸 때는 인화지로 만든 사진의 색깔을 보고 싶다. 그러면 똑같은 인화지 종이에 인화되어 있는 이런 차트를 사용합니다. 필름이야. 슬라이드 필름을 스캔하고 싶어. 그러면 요것처럼 보이나요? 잘 안 보이시나? 요럼 좀 보이나요? 필름으로 만든 패치를 집어넣어서 각각 색깔에 대한 정보를 읽어서 컴퓨터가 이걸 가지고 비교값을 만드는 거예요. 원래 색깔은 이거였는데 스캔했더니 색깔이 이렇게 달라졌어. 그럼 이 차이의 갭을 줄여줘 라고 조정해주는 이런 숫자들의 집합, 이런 차이의 집합, 이것을 장치 프로파일이라고 부릅니다. 출력 장비의 칼리브레이션은 어떻게 될까요? 모니터는 차트를 찍거나 뭘 보거나 하지 않죠. 정보, 다시 말해서 디지털 정보를 화면에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모니터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 장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모니터에다 빨간색을 뿌려봐. 그러면 빨간색이 진짜 빨간색인지 측정할 수 있는 색깔의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장치를 붙입니다. 모니터 칼리브레이터라고 해서 모니터 앞에 이렇게 붙여요. 지금 여기 영상에 나올 거예요. 그렇게 붙여요. 그러면 이 센서가 모니터에서 나오는 빛을 읽어서 색깔이 얼마나 차이 났는지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요, 모니터에 자꾸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뭐 보라색, 그다음에 빨간 거, 덧빨간색, 들빨간색, 뭐 파란 거, 파란색, 들파란색, 뭐 밝은 거, 어두운 거, 그레이 막 그러면서 색깔 패치들을 쫙 뿌려서 그 정보들을 취합해서 아 원래 이 색깔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랑 일치하지 않는구나. 그럼 그거를 변형되는 만큼의 수치를 계산해서 그걸 프로파일로 만듭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모니터에 이미지를 뿌릴 때 중간에서 컬러 엔진이라는 애가 그 프로파일을 읽어보고 아, 이 모니터는 원래 색이 이만큼 돌아갔으니까 그 이만큼을 반영해서 뿌려줘 라고 중간에서 색을 살짝 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와 모니터에 보여주는 색깔을 일치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모니터 프로파일, 모니터 장치 프로파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디바이스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장치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 모니터의 속성을 결정해주는 값이 되는 거예요. 프린터는요 좀 더 복잡해요. 프린터는 그냥 프린트해서 차트를 프린트한 다음에 그거를 읽어주면 돼요. 읽는 또 디바이스가 따로 있어요. 이 읽는 디바이스는 안에 표준 광원이 있어서 빛을 쐈다가 반사되어 오는 것을 측정해서 그 파장을 읽어서 아 이건 원래 이거는 무슨 색깔이야 이건 무슨 색깔이야 라고 측정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프린트 할 때는 변수가 몇 가지가 더 있어요. 프린터가 동일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데 종이가 바뀌면 종이마다 색깔이 다르게 나와요. 만약에 뭐 교환 잉크나 벌크 잉크나 다른 잉크를 사용하면 또 다르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뀔 때마다 그 프로파일링을 다시 잡아서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색깔이 저장되어 있는 값과 출력되는 값의 차이를 맞춰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린터는 조금 더 복잡하게 해줘야 돼요. 모니터는 그나마 간단해요. 모니터는 뭐 더 큰 변수는 없어요. 단지 모니터가 놓여있는 위치, 그 다음에 주변의 밝기 이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 차이는 극히 크지 않아서 그때마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칼리브레이션을 굳이 안 해줘도 아주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물론 환경에 맡기면 분명히 다르게 보여요.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긴 하지만 어쨌거나 프린터는 조금 더 복잡하게 여러 가지 프로파일링을 해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가 변하는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바뀌건 디지털이 아날로그로 바뀌건 이 과정에서는 두 개의 값이 정확히 재현됐는지를 비교해서 그것의 편차를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구별할 수 없을 정도까지 오차를 줄여서 맞춰주는 행동, 요거를 칼리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칼리브레이션 좀 이해가 되세요? 잘 안 된다고요?
쉽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어요. 개념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해보시면 알겠지만 해보는 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념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많은 과학자들이 머리를 굴려서 결론적으로 장비를 만들어 놓고 디바이스를 만들어 놨어요. 사용자는 그걸 가져다가 쓰기만 하면 돼요. 쓰는 방법은 우리가 처음에 전자레인지 사용법 익히는 거 정도의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단지 컴퓨터를 쓰고 마우스를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은 대단히 간단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모니터대로 혹은 뭐 카메라대로 스캐너대로 한 번씩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뭐 언제 될지가 모르겠지만 각각 편마다 따로따로 한 번씩 해볼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카메라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색깔이 나오지 않는다. 모니터가 내가 원하는 대로 색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다. 프린터가 늘 일정하게 색깔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물하고 색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다. 이럴 때는 항상 칼리브레이션을 생각해 주시고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한번 꼭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칼리브레이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래야 요거 이어지는 또 다른 강좌들이 계속 나올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